기억은 도대체 어디에 저장되는가? 신체를 따졌을 때 두상이고. 그래서 이 두상의 얼굴을 지우는 작업을 통해서 망각이라 오빌리비엄이라는 작업을 해요. 제가 근데 두상을 통해서 얼굴의 형태를 지우고 아주 단순화시켜 버리고 일부 작품에서는 아주 까마득한 어떤 흐릿한 어떤 두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가진 어떤 망각이라는 존재, 이게 저도 고민을 좀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억은 곧 망각으로 같이 연결된 단어잖아요. 기억이라는 바탕 위에 망각이 있고 망각이라는 바탕 위에 기억이 있는,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인간의 모습들을 좀 그려오고 있어요. 여태 대학 졸업 후 여수 와가지고 첫 개인전부터 이제 바다를 그렸는데, 그 바다의 주제도 사실은 다른 작가분들은 이제 그 바다의 미적 감성 이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는 태어난 곳이 여수에서도 바닷가에 그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그냥 바다 자체가 그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바다 작업을 해도 다른 사람하고 어떤 시각차가 있었고, 거기에는 항상 그 인간의 삶이 들어있는 바다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인간과 관련된 작업을 해왔죠. 다음에 이제 변색동물이라는 작업을 해요. 변색동물 작업을 하는데, 변색동물은 제가 이제 그 20대 말쯤에 세상에서 봤던 인간의 부조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신념과 상관없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뭐 여러 선생님들, 또 작가분들, 여러 사람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질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더 그런 게 세게 왔는지 모르죠. 이후에 이제 시장을 주로 다니면서 부유하는 삶, 그러니까 다시 인간들을 들여다봤는데, 부유하는 인간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4년 쿤스트독에서 개인전을 하는데, 그때는 작업에서 주로 토르소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들을 투영했죠. 토르소 작업이라는 거는 애초에 완전체에서 그게 여러 풍파를 거치면서, 전쟁이든 뭐든 풍파를 거치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파편화되죠. 거기에서 발생된 형태들이 새로운 어떤 미적 감성, 완전체에서 상처가 가해져 가지고 상처가 생겨서 새로운 어떤 미적 감성을 만들어내는 걸 발견을 했죠. 토르소를 통해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나 이런 데 할머니들, 아주 긴 세월 시간을 살아온 분들의 모습에서 그 토르소가 가지고 있는 미적 감정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그 시간과 역경을 뚫고 지나온 어떤 삶의 모습에서 굉장히 그 숭고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죠. 제가 이제 두상을 그리는 시초는 사실 자화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어떤 자화상을 그릴 때는
상당히 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내 마음속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표출하게 되고,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어떤 습관적으로 이렇게 두상들을 좀 그려오는데, 도대체 두상은 뭔가라는 고민을 지금 말씀대로 하게 되죠. 근데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생물학적으로 두상 속에는 뇌가 있고, 그 뇌는 기억 장치잖아요. 한참 이 작업실을 만들어 놓고 작업할 때, 그 인간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어떤 기억 장치를 지워 나가면서 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두상 자체만으로도 그 단순한 형태만으로도 너무 많은 감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속 두상을 하게 되고, 아울러 몸은 토르소를 통해서 하듯이 그 깨진 어떤 내면의 모습, 이런 어떤 것들이 상징화한 거죠. 색채에서 오는 감정은 좀 어두운 톤이지만, 저는 무수히 많은 어떤 시간성을 배려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색의 깊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인간의 삶만큼 깊은 색을 제가 찾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컬러들이 주되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인간의 삶이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어느 한 사람도 가벼운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 거기에 층층이 쌓이는 그 삶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색감으로서 쌓여서 이렇게 어두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르소를 그리는 방식 또한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 붓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계속 차곡차곡 뭔가 물감을 쌓아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작업과 이 주제의 어떤 형식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색감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란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 있는 어떤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박치호 작업이구나 이게 누구나 알수 있는 어떤 이제 그게 저는 지금 현재 제 숙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자면 또 과거의 작업들을 비워야 하는 고민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비우기도 하고 또 다시 또 어떤 드로잉이나 어떤 다른 실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고민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게 5년, 10년 반복하다 보면 뭔가 내가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